경고. 역할 상황극 본놀이 금지. 자기만의 캐릭터 대화 소설 금지. 댓글 침묵놀이 유치한 무개념 댓글놀이 금지. 현재 유튜브가 언더테일 캐릭터 본놀이 유치한 무개념 댓글놀이 문화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 라면 먹고 싶다 윙딩. 뭐? 몸이 라면이 먹고 싶다고? 그럼 컵라면 끓여야지 윙딩. 윙디다. 혹시 거긴 아니니? 잉? 뭐냐 윙딩? 혹시 봉지라면 남은 거 있니? 몸이 먹고 싶대. 그런 건 없고 컵라면 있는데 윙딩? 그딴 걸 처먹으라 주는 거니? 왜 줘도 지랄이야 이 씹새끼가 윙딩. 네 몸을 생각해서 그딴 걸 처먹는 건 관두렴. 아님 너도 애미니? 서서히 뒤져가는 거 좋아해? 와, 나 슈발 왜 질 좋다시죠? 어차피 둘 다 건강이 존나 안 좋거든 개새끼야 윙딩. 아, 진짜 라면이 그게 그거고 처먹으면 다 똑같은데 뭐하러 번거롭게 물 끓이고 넣고 기다림? 가스비를 돈이 넘쳐날세 윙딩. 이 새끼 최소 짜파게티 끓일 때 끓는 물에 스푼 얻는 새끼 아님 윙딩. 넌 내 장기가 파업한다고 지랄하지 않은 게 다행인 줄 알렴. 너 같은 놈은 운영해 주는데 월급을 핵폐기물로 받으니 원. 사람들 여기 보세요. 여기 최저 시급도 안 맞춰주는 남성의 그것과 같은 사장이 여기 있어요. 그래 끝을 보자 이거지 나새끼야. 야 거기 나새끼 윙딩. 응 윙딩. 건강한 컵라면이랑 존나 순간한 봉지라면이랑 뭐가 더 나을 것 같냐 윙딩. 부셔 부셔. 진짜 라면에 대해서 잣도 모르는 새끼들이. 그래 슈발 부셔부셔 끓여서 너 다 처먹어라. 왜 치조시야 부셔부셔 존맛이거든. 와 다 죽여버린 거냐. 죽어라 죽어라 이때가 기회구먼. 야 센즈야. 왜요 박사님. 잔치국수 좀 끓여와라. 와 드디어 미치셨어요?